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닥터 K라고 합니다. 오늘 아프리카 TV에서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새롭게 오픈한 방송입니다. 닥터 K와 함께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기. 오늘은 그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 10년 경험 동안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예고편이니까 짤막하게 오늘 삼성전자 한번 오늘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열어 보지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생 라이브입니다. 자, 삼성전자. 어저께 뭐 삼성전자에 좀 악재가 있었죠. 근데 그 악재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어저께 구속됐는데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견조한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조금 더 이렇게 기간을 길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는 이 103만 3천 원을 최저점으로 찍고, 2015년 8월 28일 날 찍고, 지금 200만 원을 지금 찍었습니다. 200만 원을 찍고 지금 잠깐 조정 중인데요. 여러분들, 이 주가만 보고 삼성전자 과연 나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나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지? 아니면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삼성전자 나 사고 싶은데 언제쯤 사면 좋겠느냐. 아니면 샀는데 꼭 내가 사면 고점 찍고 떨어진다. 199만 원에 내가 샀어. 지금 벌써 떨어졌잖아요. 10만 떨어졌습니다. 약5%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손절해 버려야 되나? 5% 손절 해 버려야 되나? 아니면 들고 가도 될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조금 더 길게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100만 원대가 거의 저점 라인이에요. 그러면 우선, 자, 의미 있는 그 지점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지지와 저항이라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목표치, 손절 라인, 이런 말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조차 모르고 시작하신다면, 상당히 낭패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10년여 동안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 무조건 수익 난다, 이렇게 전 자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겪었던 오류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를 좀 적게 겪고 성공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 지식들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지와 저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긴 흐름 속에서 보면요, 삼성전자는 이 100만 원대와 200만 원대 이 사이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좀 기간을 길게 놓아봐도 2014년 10월 저점 라인에 도착했는데, 살짝 엔드됐으나 견조하게 100만 원대는 지키고 있죠. 이게 삼성전자는 100만 원대가 저점 라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의미 있는 라인은 이쪽 라인이 되겠죠. 149만 원 라인. 자, 앞쪽에 고점이었는데 상승하다가 쌍봉을 치고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지지받고 올랐으나 전고점 라인까지 도착도 못하고 밀렸는데, 지금 현재는 200만 원까지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라인이
정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도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선을 꺼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대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170만원 라인이 또 중요한 그 라인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한 10분, 20분 이상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주식 투자에 아주 많은 ABC를 삼성전자와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자, 아까 맨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저점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을 살짝 터치 깨고 내려가는 듯 했으나 바로 들어 올리면서 안착하면서 이렇게 지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100% 상승이 나왔어요. 자, 2015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지금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100%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좀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비싸잖아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00만 원짜리 주식을 쉽게 잘못 사잖아요. 개인들은 10,000짜리 100주 사고 싶어 하죠. 그거나 같은데요. 100만짜리 한주 사는 거나 같은데요. 예. 그래서 좀 개인 중에서도 투자 비중이 좀 크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한 2, 3억 중장기로 투자를 했다. 그럼 지금 100%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또 주식 격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바닥 확인하고 뭐 무릎에서 사서 자, 고점 확인하고 머리 확인하고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분석을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이 방송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 열어놓고 한번 저와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저에게 하나의 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2015년 8월 26일을 기점으로 저점을 안 깨고 자꾸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죠. 이렇게 저점과 저점 라인들을 이렇게 꺼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꺼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고점 라인이었죠. 자, 이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다가 고점 라인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최적의 타이밍인 거죠. 자, 보시죠. 자, 이평선 그 필살기와도 연관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평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에는 자, 이평선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평선 밑에. 그리고 돌파하다가 막고 다시 내려오고. 돌파하다가 막고 내려왔으나 중장기 이평선들을 지지받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드디어 모든 이평선이 이 지점에서 모든 이평선들을 깔아놓고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 130만 원대만 사도 여러분들 70만 원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거의 한뭐 60%, 50, 60% 되죠? 예,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못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받아들여 보십시오. 자,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자,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이란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보면 길게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지지선을 그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라인에서 연결해 보면 저항 라인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지 라인은 이렇게
깨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으나,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런 시점에서 고점 라인을 이렇게 추세선을 이것도 그럼 좀더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자, 이것도 이렇게 고점 라인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자동 추세 연장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자동 확장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예. 자동 이렇게 됐죠. 이것도 하나 팁입니다. 자,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이것도 우측으로 자동 확장.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지점에서 분명히 추세선을 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추세선을 껐어요. 그럼 미래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언제 매수 타임이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사고 싶죠? 그러나 잘하는 매매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다행히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지만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죽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이 라인을 깨고 나면 110만 원 때 매수를 해서, 110만 원때 매수해서 이 라인을 깨고 나면, 뭐, 107만 원, 105만 원 깨고 나면 손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도 그건 결코 좀 잘하는 매매는 아니에요. 자, 그건 좀 고급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져 나가야 되겠죠. 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인을 제가 이것만 보고 끊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라인에 오니까 여지없이 밀리죠. 참 이게 지지와 저항, 추세선을 끌줄 알아도 여러분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저는 1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대략만 봐도 어느 정도 눈에 흐름이 들어옵니다. 자, 좀더 가볼까요, 그러면? 자, 이 지지선은 요 근방에서 터치도 안 하고 다시 반등했죠? 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부근에서 잘 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라고 아시죠? 제가 지금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설정해 놨는데요. 색깔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20일 라인에서 처음에 반등을 했으나 자꾸 이렇게 밀리잖아요. 이 당연한 거예요.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평선이라 한 것은 가격의 이동 평균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5일 이동 평균선이면 5일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 평균선은 이렇게 주가가 이동 평균선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저항 역할을 잡고 해요. 가면 자꾸 받쳐가 내려와요. 그러나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21선인데 이 가면 60일, 120일에 밀려도 다시 지지받고, 또 밀려도 지지받고, 잘안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일, 60일, 그, 이평선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 제가 주로 하는 중심 매매가 그 21선하고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평선 자꾸 이렇게 헤딩하고 지지받고 헤딩하고 지지받다가 이렇게 박스를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박스권인데, 자, 이렇게 삼각형, 수렴형이잖아요. 그죠? 깃발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단을 뚫어버리면 이 상당히 상당한 지금 저항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30만 원대. 자, 그러나 이 저항대를 이렇게 강한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버리면서, 자, 그 전일 거래량이 막 급증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그널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내가 살수 있는 거예요. 130만 원대. 자, 조건들을 한번 봅시다. 이동 평균선들이 위에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 전고점들 라인 있잖아요. 강하게 뚫었어요.
자, 거래가 이렇게 평소보다는 거래가 섰잖아요. 그죠? 그 전날은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자, 이런 데서 눈치를 챌수 있는 거예요. 자, 밀리다가 이게 약간 도찌형이잖아요. 몸통이 길긴 하지만 자, 시작했다가 밀렸다가 자, 오르는데 저항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량 거래가 지금 수반이 됐잖아요. 시그널인 겁니다.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강하게 지금 충돌했으나 자, 끝이 종가가 이 양봉은 종가가 여기죠. 자, 어떻게 끝났습니까? 20일, 60일 위에, 자, 120일하고는 다, 밑에 다 깔아놨고요. 자, 5일선도 뚫으면서 끝냈어요. 그러면서,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거래량이 섰잖아요, 그죠? 거래량. 자, 잘 봐놓으십시오, 이런 거. 자, 여기 거래량보다, 여긴 분명히 거래가 많습니다, 거래가. 자, 여기보다 분명히 거래가 많습니다. 이쪽보다는 거래가 많죠? 이게 조건입니다. 이렇게 이동 평균선들을 밑에 지지선으로 받쳐놓고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서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게 다 주식의 거의 6, 70%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 누가 못하냐? 여러분, 주식 시장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을 하고 있어요.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서 예측을 하고, 만약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자, 보셨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될 거냐. 자, 나는 이 상단에 밀릴 수 있는데, 상단에서 이렇게 밀릴 수 있는데, 자, 관심 있게 본다. 지금 거래량이 터졌어. 이평선 다 깔아 놨어. 야, 이거 돌파할 가능성 상당 높은데? 그 다음날 보고, 자,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근데 여러분들, 이날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3%씩 오르고 하면 여러분들 못 따라가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때 같이 동참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정말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만 드리자면, 이것만 보니까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길게 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길게 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주가를 길게 놓고 보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길게 놓고 보니까, 이제 이 추세선, 아까 건 겁니다. 이 부근에서 보고 건 겁니다. 이 추세선도 돌파했죠. 이 지지선을 뭐, 잘 탄탄하게 지지받고, 뭐,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저항인 이 추세를 돌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모양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적 분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야, 그런 것만 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매매해?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본적 분석해야죠. PBR이 어떻고, 뭐, 포가 어떻고, 외국인 기관 매수 동향이 어떻고. 맞습니다. 그런 거 분석하셔야 되죠. 분석하시는데, 그 세부상까지 다 말씀드리면 예고편이 아니고 정말 오늘 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선, 지지와 저항에 의한 매수 매도 또 진입 청산 손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일단 그 부분에 좀 집중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식 투자는요, 자, 우상향하는 종목, 자, 우상향하는 종목, 이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꺾였지만, 이렇게 좀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봤지만, 한요 정도 선에서는 그렇지만, 자, 추세선을 또 요렇게도 한번 꺾어볼 수 있겠죠. 요렇게도 꺾어볼 수 있습니다. 각도가 점점 더 급하게 올라가죠. 좋은 거죠. 올라갈 때 각도가 저렇게 둔각보다는 예각. 맞습니까? 어쨌든 저렇게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요 라인을 보면서 껐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근처에
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100, 121선 잘 지지받으면서 삼성전자는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 깨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말미에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삼성전자 내가 한번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일단 먼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 투자. 자, 간단한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리죠. 우량한 종목을, 이상한 종목 말고요. 삼성전자 우량한 종목 맞습니다. 우량한 종목을 적당한 가격에 우상향하는 종목을 잡아서 목표치에서 팔고 다시 지지받으면 다시 사서 목표치에 팔고. 자, 짧게는 지지 이평이 깨지면 차익 실현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 치면 예를 들어서요. 요거는 얘입니다. 예. 자, 저요 부분을 예를 들을 수도 있겠죠.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 빠르게 매매하신 분들은 요런 부분들 쌍봉으로 쌍바닥으로 보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정말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매매법인데요. 요런 부분에서 이 양봉 장대 양봉 섰잖아요. 매수할 수 있어요. 빠른 분들은 하나 위에 잘못 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평선들 다 위에서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했다고 치죠.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깨고 나면 나는 무조건 선전한다. 120만 원 정도를 깨면 나는 무조건 선전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해도 뭐 누가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 10만 정도 올랐으니까 한 3%. 근데 만약 올랐죠. 한3% 올랐는데 만약에 손절을 못했다. 17만 정도 빠졌으니까 이게 120만 원에 샀다 치고요. 뭐 여기가 아까 103만 원이니까 17만 원 빠졌잖아요. 거의 15% 정도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으면 한 3, 4%인데 빠지면 17% 빠지는데 여러분들 이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되겠죠. 손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많이 위배가 되고 있어요. 자, 우량한 종목을, 우량한 종목 맞아요.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우상향 아니에요. 우하향입니다. 우상향할 때 적당한 가격에서 잡아서 목표치에 오면 판다. 그 적당한 가격이 뭐냐? 목표치란 거거든요. 그럼 이거 잠깐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자, 우상향하는 종목을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자,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할 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 타이밍은 요 타이밍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분명히 여기서 보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자, 이런 부분도 제가 크게 매수 지점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사서 가면 좋죠. 근데 그건 거의 신에 가까운 겁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여기서 사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라인이 깨지면 손절 라인이란 거죠. 그것이. 그것을 지킬 수 있으면 매수해도 괜찮으나 자, 쉽게 하기 힘든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갈때또 이렇게 저항을 받으니까 추천 별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켜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저점이 안 깨지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 이제 좀 돌려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 있죠? 저는 이 지금 시가 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이렇게 관심 종목 이게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래. 기다려라. 딱 기다려. 내가 봐준다. 딱 기다려. 이러면서 딱 매수를 하는 게, 아, 좀, 그,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관심 종목에 일단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종목이라 했으니까. 이제 우상향 하려고 하네?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저항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자, 이 저항들이 있는데, 이 저항을 이제 서서히 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상향하고 있죠? 자,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실린다. 이게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어떻게 가느냐? 자, 팔, 그러면 내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들고 갈 것이냐? 홀딩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처럼 손절할 것이냐? 이렇게 만약에 반대로 가서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목표치를 정해놓고 계속 홀딩할 것이냐? 그걸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목표치는 뭐 어떻게 정하는데? 자, 그거 잘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물어봐도요. 가르쳐주시는 분 있었지만 제가 열심히 배웠던 분은 나중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저도 뭐 강연회도 많이 다녀보고, 뭐 방송 같은 것도 들어보고 했는데,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을 다행히 나중에 만났어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들을 잘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나중에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잖아요. 자, 그러면, 자, 목표 가격을 제가 매수를 했을 때 목표 가격을 지금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게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아까 사기 힘든데 여기서 샀다고 치면, 자, 손절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이게. 120만 원, 116만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16만 원도 뭐 확인해야 되니까 120만 원 정도에 샀다고 가정, 아, 112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깨지버리면, 이 라인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빠르게 사신 분이 될 수도 있어요. 고수죠, 그런 분들은. 예.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라고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타이밍, 진정한 매수 타이밍은 이 130만 원대인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여기서 이 라인을 보시면, 야, 30% 가까이 올랐는데, 뭐 먹을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 흐름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 흐름으로 보면, 자, 이게, 월봉으로 한번 보죠. 삼성전자 워낙 추세가 좋아서.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패스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이렇게 오르다 내리다 하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조정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런 차트들도 있거든요. 요 부분만 이렇게 간단하게 요 부분만이 이 주식의 전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돌파하면 아직 갈 곳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주가가 너무 좋았어요. 그거는 적절한 표현이 안될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럼 좋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라인들은 제가 여기 시점에서도 꺼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아주 중요한 라인 되겠죠. 자, 요 라인.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렇게 밀렸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자, 그런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10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아, 30만 원 넘었구나. 40만 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거 짜투리 떼고요. 자, 100만 원에서 1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40만 원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목표치를 가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그렇게 가지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거는 여기와 여기의 밴드 상에서 이렇게 상승폭을 볼 때는 180만 원까지 갈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추세상에서 볼 때는 이 라인에서 자, 40만 원이면 13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70만 원 정도까지 갈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170에서 180만 원 가면 내 목표가 달성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목표치는 170만 원에서 130만 원에서 매수를 해서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에 오면 자, 내가 매도를 한다. 그때까지는 계속 홀딩을 할수 있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이평선을 장대 음봉으로 밑으로 깨버린다든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탈한다든지, 그런 모양들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자, 뭐 이렇게 21선, 아까 중심선이라 했죠? 근처도 안 오고 지금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데서 많이 틀려요. 뭐 저도 틀렸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틀렸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죠. 짧게 한10% 정도 이상은 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여기를 이제 쫓아 올라가야 정말 진정한 고수인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서 쌍봉으로 죽을 것처럼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짧게 먹고 나오신 분들은 이게 5일선 돌파 이탈하는 이 음봉에서 아마 많이 청산들을 하셨습니다.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여유 자금이고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긴 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하락하던 것을 뚫었을 때는 빨리 이 추세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이 하락한 기간 동안 상승한다는 가정을 또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참 희한해요. 이게 과학적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제가 또 말씀을 한번 풀어 나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본인들이 좋아하는 차트들을 열어놓고 제 방송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서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아직까지 확실한 자기만의 기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동평균선 필살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검증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라 그랬죠? 이 중요 라인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빨리 또 이탈했지만. 그러나 이탈했으면 원래는 이 20일까지 밀려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빠르게 또 다시 회복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전에 거래량보다는 거래가 훨씬 많고요. 위로 가겠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또 지켜보죠. 어이구, 계속 아유 가네. 조금 조정 받을까? 아, 여기서는 이제 던져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던지는 겁니다. 장대 음봉의 거래가 감소하다가 또 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 터놓은 거죠. 그러다가 오, 이 고점을 또 뛰어 넘어 버리네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 삼성전자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상당하다. 이 부분에서 상당하다고 제가 좀 느꼈죠.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밑으로 빠져야 되는 장면인데 들어버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나는 죽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또 5일선을 깨면서 음봉이 좀 떨어지죠. 그러나 또 바로 털어버려요. 그러면서 또이 고점은 또 뚫고 올라갑니다. 나 죽지 않겠소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170에서 180만 원 목표치라고 했습니다. 오, 170만 근처 왔잖아요, 그죠? 12,000원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락폭 중에서 가장 큰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표치에 도달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목표치에서 청산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 청산했으면 이 엄청난 핵폭탄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21선도 다시 깨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추세를 이뤘을 때나 이렇게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이렇게 반드시 한 반등을 하다가 이렇게 대밀릴 때 크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밀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조정이 나와야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상당히 저는 좀 놀랐습니다. 조정을 간단하게 받고 그냥 띄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가 쫓아간다고 제가 자신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타이밍이 오긴 했죠. 이 2평선들을 다 밑에 깔아놨잖아요. 그럼 이 2평선 깨지면 나 손절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쫓아가도 무방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다 살아있잖아요, 위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가격입니다. 이런 게 적당한 가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심에 2평선에 이렇게 지지받고 있을 때이 적당한 가격이거든요. 적당한 가격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중심 가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2평선들, 특히 20일 2평선에 이렇게 지지받는 가격을 저는 중심이라 그러거든요. 중심 가격이라 하거든요. 밑에 여기서 보면 이 밑에 다 2평선들 깔아놨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뭐 이거 지나간 거 보고 그냥 제가 그냥 둘러대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종목을 적당한 가격에, 중심 가격에 샀을 때또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가 않죠, 그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70만 원이 1차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 목표치 근처에 오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이제 심해지면서 박스권을 본격적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안 죽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2평선에 이 저점들을 깨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뛰어 넘어갑니다. 그럼 180만까지 고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80만 가니까 현황이 밀리죠? 저 앞에 진짜 제가 맹세하건데 이거 세부 내용을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70만, 180만을 분명히 아까 목표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뭐 이렇게 뚫고 내려오면 좀 과감하게 이제 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더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거 아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더 가네. 아이고, 더 가네. 더 가봤자. 빠졌을 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 꼭대기에서 빠졌을 때못 팔면 정말 작살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내 목표치 왔을 때, 아이고, 내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예고편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주식 투자는 이렇게 우량한 종목을,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하고 하는 종목을 우상향할 때 이렇게 적당한 가격일 때이 적당한 가격이란 것은 2평선들을 지지 밑에 깔아놓고 이렇게 중심 21일 평이나 이런 중심 이동 평균선에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 이걸 적당한 가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적당한 가격에 사서 이렇게 목표치 왔을 때 매도하는 것이 주식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맨날 성공만 하느냐?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 빠르게 하신 분할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주가 이렇게 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걸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꼭. 예.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는 마지막으로 그럼 지나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앞으로 거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를 보시면 기간 외국인들의 누적 매매 그 잔량들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사 모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죠. 차익 실현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가는 좋은데요. 저는 좀 상당히 우려가 되긴 하네요. 왜냐하면 목표치가 다 왔거든요. 아까 100만 원에서 여기 100만 원에서 여기 라인 50만 원이면 어떻게 된다 했죠?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목표치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저 그냥 겐토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저는 200만 원을 뚫고 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적어도 이 라인, 180만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 그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90만 원이 라인 이럴 때 사셔가지고 아직 못 팔고 버티시는 분들, 자, 만약에 이렇게 200만 원 가까이 터치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재빠르게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제 생각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안 돼요. 참고로 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죠? 2월 18일입니다. 자, 오늘 2월 18일 200만 원 위로 가기 힘들다에 저는 걸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방송을 한번 하죠.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자, 200만 원 근처에 혹시나 가면, 자, 예측으로 매도하시고요. 왜냐하면 전고점이고 목표치가 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표치 어떻게 산정하느냐고 말씀드렸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 밴드를 그리다가 돌파를 했으니까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간다고 예측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목표치 왔습니다. 그리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한 번에 잘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200만 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지만, 왜냐면 여기 저항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170만대로 좀 밀릴 가능성이 전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뉴스도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 자, 여러분들 이런 건 아시죠? 자, 기관 외국인들 매매 동향입니다. 자, 순매수 어떻게 됩니까? 자, 20만 주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팔고 있다는 거 여기 보십시오.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이제 여기만 봐도 매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조정 자꾸 받고 있어요. 이런 거다 팁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자, 매도량이 느니까 외국인이 파니까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200만 이상 가기 힘들다. 기관도 팔아요, 같이. 그러니까 단기간 잠깐 뭐 슈팅으로 이렇게 탁 위를 터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쭉쭉쭉쭉 올라가긴 힘들다. 200만 원 고점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이 180만 원 라인 깨지면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첫 시간이었고요. 닥터K와 함께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기. 오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이 상당히 기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 아주 좀 잘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 아프리카 TV에서도 저 닥터K TV 절개찾기 추천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알림 나갈 것이고요. 또 유튜브에 제가 또 게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닥터K TV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한 것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어서 좀 미흡한 점 많았을 텐데요.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